고상시절의 백남과 국초. 이듬해 봄이 되어 윤소년은 4학년에 진급할 무렵이다. 그의 종형이 동경 철도학교에 유학 왔다는 소식을 듣자 때는 좋은 기회로구나 하고 그 길로 동경으로 달려가 종형을 찾았다. 이때가 윤소년의 나이 17살이다. 백남 윤소년은 동경에서 종형과 만났다. 동경 철도학교를 의외로 손쉽게 찾아 종형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립던 고국의 엄친 소식도 들었거니와 더욱 가형으로부터 학업에 힘쓰라는 격려까지도 전해주어서 무한히 기뻤다. 윤소년은 종형과 더불어 의논한 결과 복도현 반성중학은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이내 동경에 머물렀다. 하숙도 조도전 학관정 부근인 간무관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은 모두 종형의 원조였다. 그러나 윤소년의 마음속은 한가닥 괴로웠다. 그것은 반성중학교장의 특별했던 후대를 저버린 것 같이 오해를 사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즉시 결심의 뜻을 서신으로 반성중학교장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즉시 학교로부터 재교시 성적표와 함께 교장 개인의 간곡한 격려의 회답까지도 동봉해왔다. 윤소년이 동경에 착정했을 무렵에서는 동경 같은 곳에도 비로소 문명도시다운 화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첫째, 동경 전 시가에 부설되었던 가스등을 전등으로 바꾸는 때이었다. 그래서 거리에는 전선 전주등의 부설공사가 보여지고 했는데 그래도 일부 가스등이란 전등에 못지않을 만큼 밤거리가 휘황할 시절이다. 그래도 전차는 우리 한국보다도 뒤늦어 개통되었기 때문에 동경 시가를 달리자면 인력거와 마차뿐일 때이다. 그러면 이러할 시대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동양인으로는 우리 한국 청년이 많았던 셈이라 할 것이다. 중국만 할지라도 아직 혁명 이전, 북벌 전이었기 때문에 손일선 직계로 광동 정부 계통인 대천구 같은 인물쯤이 유학생 중에 보여질 뿐이었다. 윤소년은 동경에 나온 지 일사기나 지난 후에야 비로소 조도전 실업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이 되었다. 한국 학생으로서 와세다 실업중학에 최초로 한 명이 입학되었던 것이고 여기 뒷배를 받쳐주던 종형도 기뻐했으려니와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던 터이다. 윤소년은 종형에게서 매삭 12원씩의 보조를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하숙비 8원과 학비 2원을 쓰고는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면학의 길로 정진했다. 백남 청년은 우수한 성적으로 와세다 실업을 나온 뒤에도 그의 존재는 수제로 정평이 높아갔고 그의 앞길은 훤히 트일 듯하면서도 이 청년의 전도에는 약간의 고난이 닥쳐왔다. 때마침 고국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일본에 유학할 청년 학도 일대가 들어닥쳤다. 42명이 일단으로서 명칭 국비생들이었다. 좀 더 엄밀히 설명하자면 황실비에서 파견된 유학 청년들이다. 이 유학도들의 명단에는 후일 보성 제2대 교장이 되었던 최린 청년도 섞여 있었다. 당시 본국 정부로서는 제1차로 보낸 42명 이외에 8명을 동경에서 더 추가해서 50명의 국비생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이었다. 그래서 추가 8명이란 이미 동경에 와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수재만이 선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 백남 청년을 위시해서 유전 등의 젊은 수재들이 발탁되었다. 유전은 8.15 후에도 경신중학 교장의 직에 있었다. 백남 청년은 이제부터 당당한 한국 정부의 국비 유학생이 되었다.
종영의 원조가 아니고도 매삭 28원이란 넉넉한 학자금을 본국 정부에서 받게 되었다. 그때 백남 청년은 국비생이 되기 조금 직전에 벌써 와세다 정치과의 학적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조도전 실업학교를 졸업하는 길로 조대에 들어갔었다. 백남 청년이 학문상 치중하는 정경의 과목은 국비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예측치 못했던 거센 바람이 일어서 앞길에 장애가 되었다. 그것은 본국 강토에 와 있는 통감이란 존재가 한국 정부를 좌우하는 때이라 일본에 유학하는 청년 학도들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까닭이었다. 그 이면은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전야이고 보니 한국 청년으로서 정치를 알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후일의 화근을 없애자는 고압적인 방침이었다. 통감부 측에서 유학생 감독관이라는 자를 한 명 동경에 파견해 놓았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 중에서 국비생만을 소집해 놓은 후 부당한 위협과 간섭으로 못 살게 굴었다. 그것은 유학생 일동에게 통감부 지시라 한 후 국비생만은 정치학을 하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여기 불응이고 보면 국비생에서 제적할 뿐 외라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폭언이었다. 유학생 일동은 그 간섭의 부당성을 분개했다. 했지만 실은 본국 정부로서도 그들의 간섭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때이고 보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원체 유학생 감독관과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틈새가 벌어진 지 오래이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감독관으로 동경에 와 있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학생들은 한 명도 그를 찾지 않았던 감정이 노골화해 갔던 것이다. 백남 청년도 할 수 없이 이 지시에 조대 정치과를 그만두고 신전 일교에 있던 고상으로 뜨다닌 길을 돌리었다. 고등 상업으로 옮긴 연후 백남 청년은 학문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보면 견문 면찬에 주력했다. 또 그리고 문학 방면에도 고개를 기울였다. 일본의 이 근대문학 일체는 일본 학생이 못지않게 독파했다. 이것이 후일에 그로 하여금 문필 생활에 일생을 바치게 되는 기틀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연극 구경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시대 동경 같은 곳에서 신연극이라 할 것 같으면 거지반 신파극들이 무대였다. 아직 구미에 유학했던 일본인 연극학자들이 근대극 운동에 손을 대기 직전인 까닭이다. 즉 천상음차랑의 장사극 후일 시대라 할 수 있으며 고전실 일파의 전성이었다. 합동혁신단이나 금미단 일행들로서 당시 중요한 연기자들은 정상정부 등이었다. 정상 같은 배우는 그시 30여 세의 청년이다. 그들의 무대면의 내용은 일본 명치시대의 명작 소설들이었다. 후일 우리 한국에서도 번안해서 올렸던 부력이나 쌍웅록, 단장록 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연극 무대를 바라보는 백남 청년으로도 자기가 귀국해서 꼭 연극 운동을 일으킬 뜻을 품게 되었다. 그는 막연하나마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연극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일찍이 16세 경성학당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날 무렵이란 국내에서는 아직 기극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혁신단 임성구의 연극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백남 청년이 관극장에 발걸음이 잦았던 시절에는 비로소 동경에도 제국극장의 건축이 보여지고 할 무렵이다. 그리고 그가 고상을 나올 임박해서 그에게 문학도로서 지우 한 명이 있었으니 그는 국초 이인직이었다. 연령도 자기보다 훨씬 연장이었고 일본의 유학 온 걸음도 선배이었다. 백남 청년이 이인직과 알게 된 동기는 은좌에 있는 조선루 때문이다. 조선루란 이인직의 아내가 경영하던 한국식 요정이다. 백남 청년은 일본 유학생활 8년에 고국의 음식이 그리웠던 터이다.
그래서 소문 듣기에 동포가 경영하는 조선루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자연 2인직과 사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친근해졌고 그것은 2인직으로서도 문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기 까닭에 차츰 글벗이 되고 말았다. 2인직은 후일 국내에 돌아와서 신체의 소설을 지어내어 국초로 앞리워진 작가이다. 그의 손에서 치악산, 설중매, 은세계, 귀의성 등의 일종 정치소설에 가까운 저술을 보였던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신장이 컸고 피부색이 검은 장사꾼 타입의 인물로서 일견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편이었으나 외양과는 반대로 붓대는 섬세하였다. 그의 출생지는 강원도이다. 하여튼 이러한 지우를 갖게 된 백남 청년은 2인직과 더불어 상야 광서로 다방에서 자주 만나 또한 피차의 문학과 연극을 논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다. 그 후 2인직은 백남보다 일찍 귀국해서 원각사에서 연극 시연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으나 그다지 서울 안에 알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인직의 연극 시험은 자작인 신소설을 소개하는 정도였고 당시 그 모임의 명단조차 희미한 결과가 된 행사에 불과했다. 한말사의 이면 저서를 참고하건대 그는 그 후 이완용의 비서로 잠깐 있는 동안 통감부 소송 외사과장이란 자로부터 그들의 병합작전의 내밀을 탐지한 직후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1월 무렵해서 백남 청년은 동경 관립 고등상업학교를 나오게 되었다. 백남은 벌써 23살의 나이가 되었다. 백남의 귀국과 문수성 전야. 그의 봄에 귀국하는 즉시로 수형조합의 부이사의 직위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 한국 청년으로선 최초 최고인 자리였다. 당시 수형조합이란 조선식산은행 전신인 것이다. 백남 청년은 또 야간에 황성기독교 전수학관의 교편을 잡았다. 이것이 자신으로서 해외에서 배운 학문을 국내 청년학도에게 전해주자는 봉사인 것으로 매우 열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의 강토는 마지막으로 외침의 작전대로 저물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때만은 백남 청년의 영리한 머릿속에는 그의 최고의 학문한 지식이 자신의 미래까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수형조합이란 것도 외놈판이었다. 또 그것을 식산은행으로 개편하려는 징조가 보였으며 하기 때문에 후일 금융계로 나서려던 지망을 걷어차고 그 자리를 그만두었다. 무엇이나 국내에서 뜻있는 일을 하자.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좋지 않은가. 1년 동안 무직 생활을 하였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리고 할 일은? 하고 자문자답하던 끝에 오냐, 붓을 잡자. 붓을 잡는 직업을 갖자. 또 붓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자. 민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길이란 붓으로서 먼저 시발하자. 하고 이에 백남은 매일신보사로 들어가서 신문기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몽 일제와 동료가 되었고 월급은 20원을 받았다. 수영조합 시절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수입이었다. 그는 기자 생활을 갖는 한편 글을 썼다. 전여수필로서 함루희학이란 소품이 연재를 미봉이란 필명으로서 신문지상에 드문드문 발표했다. 1월 시절에 백남을 자주 찾아오는 벗 중에는 현동철이란 젊은이가 있었다. 백남보다 연하로 황성기독청년회관 시절의 인연들이겠다. 그는 혁신단 연극의 영향을 받았음인지 연극을 좋아하는 청년이었고 매일같이 백남을 찾아와서 권유했다. 그것은 출제할 벗이 있으니 국내에서 연극운동을 일으키자는 제의였다. 백남도 귀국한 이후에는
임성구의 연극을 보았다. 신문기자의 생활이라 비록 경제부 기자라는 직책이었지만 자연 연흥사나 단성사의 관극행이 잦았던 것이다. 또 현동철의 권유가 있기 전에 동지로는 일제 조중항이 있어서 경성학당의 동창인 관계도 있고 하여 연극운동에 차차 마음이 당기기 시작하였다. 백남은 일제와 더불어 기회만 닦고 보면 임성구의 연극의 시대에 뒤떨어진 면을 지도해 보려고 했다. 혁신단과 제휴해서 좋은 작품을 제공하고 그들의 무대를 향상시켜 보려는 계획을 품고 한 번은 일제와 동반해서 단성사에서 공연 중인 임성구를 찾았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면담해본 결과 백남과 일제는 실망했다. 이 완강하고도 자존심이 강한 임성구는 두 사람에게 예로서 맞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그 태도와 언행은 이 두 사람 지식인에게 오만하고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먼저도 말하였거니와 임성구란 청년은 무학한 심리에서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 듯하고 보면 그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만약 누구든지 혁신단의 연극을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평한다면 대뜸 그 입에서는 함부로 연극론이 쏟아져 나온다. 나중엔 구미의 연극, 문호의 연극론까지도 두서없이 인용하는 성격이었다. 이러한 응수에 지식 있는 청년들은 아연해 들을 뿐으로 이상 더 대꾸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와 같이 백남과 일제는 성구의 처음 면담에서 깨끗이 단념했다. 그와 제휴할 계획은 걷어치워버리고 다만 성구란 인물의 존재를 저버렸을 따름이다. 그것은 이 땅 연극의 미래를 그에게 촉망할 것은 못될 것이로 돼 하여튼 그가 유무식간에 국내에 있어서 최초로 연극을 출발시켜 놓았다는 점으로 보나 또한 그의 기질과 패기 등 그리고 영리한 점이 같은 젊은이로 돼 걸출한 존재로 한몫 놓았고 임성구의 무악함을 굳이 험잡으려 하지 않았다. 백남과 일제는 앞으로 초지를 굽히지 않고 별도의 극단 하나를 조직할 계획을 세우고 지식 있는 청년들을 규합하려 했다. 때는 조일제 자신이 장편의 불여귀를 번안해 쓰고 있었다. 이러할 시기에서 백남을 찾아와서 권유한 현동철의 제안이고 보니 때로 보아 연극운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 셈이 되었다. 이 시기가 바야흐로 문수성의 출발 전야가 되겠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안종화 저의 신극사 이야기 버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은 단기 4288년 7월 20일 날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책값은 250환이었습니다. 오 박사의 공연예술이야기 158회입니다. 이번 회는 고상 시절의 백남과 국초, 그리고 백남의 귀국과 문수성 전야 두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안에서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전차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먼저 개설되었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식인들이 윤백남과 조일제가 임성구를 찾아가서 연극에 관하여 제휴의 의향을 내보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른 그 두 집단이 서로 협력하기란 매우 어려웠겠죠. 임성구는 학교라는 것을 아예 다닌 적이 없는 무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일본 유학을 마친 지식인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을 하니 또 가뜩이나
지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자존심이 강했던 임성구가 그 두 지식인의 그러한 태도와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지는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재휴는 못하고 각기 따로따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지식인들의 신파는 외색이 짙어서 임성구의 신파가 더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언도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변기종의 증언인가 회고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 시대의 연극에 대한 자료는 많지가 않고 그것들이 개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들이라는 것도 소수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신파는 임성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몇몇 극단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식인들은 신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신파를 했던 지식인들조차도 임성구의 신파는 공격을 했죠. 임성구의 신파는 제대로 된 신파가 아니다. 일본의 오리지널 신파의 스타일이나 맥락에서는 이탈해 있다.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임성구의 신파가 그랬건 아니면 신파라는 것 전체가 그랬건 간에 우리나라의 신파가 일본의 신파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일본의 신파의 모양과 많이 달라져 있으면 달라져 있을수록 이제는 우리에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시의 신파라고 불렸던 것은 외색 그 자체가 아니라 또 일본에 대한 모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문화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갖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우리의 문화 유산으로서 우리의 문화사 안에 보다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어땠는지 모르죠. 다만 후세에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겠죠. 안종화의 신극사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나 아니면 또 다른 회에서 저는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셔널리즘이 정치적으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정치적인 측면들로서 발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로빈슨이라는 미국 학자에게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민족주의면 그냥 민족주의지 문화적 민족주의는 또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게 문화적 민족주의를 저와 다르게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가 사용하는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구적인 연극 형식을 실천하고 이식하려고 노력했던 선구자들의 노력은 크고 작게 이루어지면서 또 진하고 연하게 문화적 민족주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종화의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저는 우리 선구자들이 보였던 그러한 집단적인 노력이 우리 민족의 근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들 매우 열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일종의 가슴 벅참과 감동을 느끼게도 됩니다.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우리가 나름대로들 분주하게 커다란 흐름 속에서 기울였던 노력들을 기억하고 기념해 줄까요?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이번 회의 녹음을 마치면서 저는 무슨 체호부이 작품 안에 나오는 대사 같은 센치멘탈함에 잠깐 빠져봅니다.